지금부터 복숭아의 황제 장원 황도 복숭아와 함께하는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우리 유재용 조합장님께서 힘차게 개막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명예위원장이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송석준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이천시 의회 김하식 의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네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회 허원도 의원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김재현 부의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천시 의회 박명서 시의원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박노희 시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천시 의회 송옥난 시의원님께서 오늘 걸음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김재국 시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회 박준하 시의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천에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서학원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임진모 시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길수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천세무서 윤재각 세무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천소방소 장재구 서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전 이천시장이신 엄태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재경 이천시민회 김태익 회장님과 50여 분의 회원님께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제26회 햇살의 장호원 복숭아 축제 공동추진위원장이신 장호원 농협 송영환 조합장님 그리고 동부 원예 농협 유재용 조합장님 함께 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대회사는 제26회 햇살의 장호원 복숭아 축제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신 장호원 농협 송영환 조합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늘 제26회 햇살의 장원복숭아 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을 앞두고 11호 태풍 힌남노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과 함께 빠른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수농가 지원으로 대체되었던 복숭아 축제가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역 주민의 기대와 축하 속에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원 지역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한노인의 장원의 분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이겨내고 행사에 참여하신 협력단체와 함께 축제를 치르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막식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님과 시의원님,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님을 비롯한 각 기관의 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길수 본부장님과 이천시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이천시 관내 농협의 각 조합장님, 품목농협 조합장님, 햇살의 공동사업법인 참여조합장님, 사단법인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권태화 조합장님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 조합장님, 우리 지역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과수농업인과 장원읍민 그리고 축제를 즐기러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복숭아 축제가 어느덧 26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2회까지는 경기 동부 원효농협에서 축제를 주관하며 장원 복숭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지금의 복숭아 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숭아 축제를 이끌어오신 유재웅 조합장님과 임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3회 복숭아 축제부터는 농협, 지역민, 사회단체와 생산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화합과 상생, 지역발전은 물론 복숭아 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장원농협과 경기동부원예농협이 공동주관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3회 축제는 돼지열병으로, 그리고 24회와 25회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수농가 지원사업으로 대체되었으며 금년 26회 축제가 오랜 기다림 끝에 여러분의 성원 속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원에는 전국적인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님표 2000살, 그리고 햇살의 복숭아로서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요 소득자원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장원 지역은 과수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로서 과육이 충실하고 맛이 좋아 복숭아를 오랜 세월 재배해왔으며 품종도 장원 미백에서 장원 황도로 주품종이 갱신되어 왔으며 현재는 장원 황도를 위시하여 천중도, 그레이트 등 다양한 품종을 6월 말부터 10월까지 시기별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원 복숭아의 명성과 긍지를 지키기 위하여 과수농업인과 농협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녹록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과수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 농업인 육성, 농촌일성 부족으로 인한 기계화 및 과학영농 접목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수년간 농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간시설 설비와 농작업 기계 현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과수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김경희 이천시장님께서는 장원 행정타운에 이동시장실을 설치 운영하시며 이천 남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금번 복숭아 축제 준비 과정에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축제 추진에 난관을 겪었으나 시장님께 축제 추진에 어려운 상황을 건의드리자 시장님께서 시 예산을 1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으니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여 달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복숭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천 남부 지역에서 농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옥황상제의 어머니인 소학목께서 재배하던 천상의 과일입니다. 그 맛과 효능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숭아의 모든 품종을 대표하는 장호원 황도는 발생 기원과 과일이 있는 시기 등이 하늘의 선물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품종입니다. 축제장 직판장에서 직접 맛보시고 다양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에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축제 추진의 위원님들과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업을 뒤로하시고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보범운전자협회와 해병전회 등 자원봉사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천 도자기 축제를 즐기기 위해 먼 길 함께 해주시는 많은 관람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천시장 김경희 인사드립니다.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는 1988년 장원읍 지남 사리 복숭아 과수원에서 작은 지역 축제로 시작하여 지금 26번째를 맞이하는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동안 우리 모두가 고대해왔던 장원 복숭아 축제를 3년 만에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준비에 열정을 쏟아주신 송영환, 유재웅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장원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햇살의 복숭아 장목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원읍은 예로부터 쌀과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한 우량 품종 입식과 꾸준한 재배기술 보급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농산물 중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 쌀과 햇살의 복숭아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햇살의 복숭아는 조생종부터 중만생종까지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가 출하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으뜸인 황도 복숭아는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맛과 향이
우수하고 품질이 뛰어나 수년 전부터 홍콩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고 복숭아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농업발전 방향에 발맞춰 어려움을 이겨내신다면 그동안에 고생하신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전국 최고의 복숭아가 육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번째 중점 공약으로 삼은 것이 문화, 예술, 관광의 부흥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어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먹거리 등의 다채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전국 제1의 문화 관광의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스마트 농법을 이용한 영농 환경 개선, 생산과 유통을 통합하는 6차 산업 방식 지원 체계 확대 등 향후 농업 분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농사를 일구어 주신 과수 농업인분들의 땀방울에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축제가 열리는 3일 내내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사한 날씨, 초가을, 정말 이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그동안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장호원 햇살의 복숭아 축제를 온 23만 시민들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회 300명을 의원들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영환, 우리 유재웅 두 공동위원장님, 우리 조합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숭아 농가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열과 성으로 이렇게 멋진 금자탑을 다시 쌓게 됐습니다. 오늘 햇살의 복숭아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멈춰있던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나로 흐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같이 자리 못했던 우리 이천시 관내 각 기관 단체장님들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근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을 비롯해서 뜻을 갖지 않은 모든 우리 관계 기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서울시에서 우리 또 재경 이천 시민 우리 회원님들이 김태희 회장님과 함께 관광차로 꽉 차서 5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일의 왕입니다. 최고의 향과 맛, 그리고 아름다운 과일의 왕, 우리 햇살의 복숭아를 생산하는 바로 이곳 장원이야말로 예로부터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곳이 수도권 규제와 각종 교통시설의 조기 확충에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호원역 개통됐습니다. 바로 이제 수서에서 광주까지 지금 이제 전철 새로운 노선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바로 이곳으로 이제는 남해로 거제까지 철도가 KTX로 연결되고 또 이제 두발을 거쳐서 동해로 서해로 연결되는 철도에 메카 바로 이천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죽어있던 609가 살아났습니다. 성남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1, 2공구로 나뉘어서 6공구 한참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장원 지역을 중심으로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또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이 장원 이전 우리 자랑스러운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 축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나아가서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또 큰 원동력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 우리 장원 햇살의 복숭아야말로 저는 상생과 조화의 과일이라고 또 명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 장원에서 품종 개발한 우리 햇살의 복숭아가 이제는 우리 이천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 음성군과 또 이웃 동네 여주군과 여주시와 함께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조금은 아주 좀 덥긴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의 맛있는 햇살의 복숭아 그리고 또 이 들판에 펼쳐진 오곡백과가 아주 멋지게 무르익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결실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바로 우리 풍요로운 우리 금년 2022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제8기 민선 우리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김하식 의장님, 허원 도의원님을 비롯한 새 일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우리 농민들이 신명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도 낙후 지역이 없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천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시간 가지시고요. 3일간의 축제 동안에 모두가 하나 되고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성대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햇살처럼 환한 맛과 복숭아의 고장 장원이 깊은 역사가 빚어낸 맛과 향의 축제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복숭아 축제를 수도권 대표 축제로 만들어주신 송영환 조합장님과 유재웅 공동위원장님과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 어느 축제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몇 해 동안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과수농가의 아쉬움도 그만큼 컸습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농가분들의 마음고생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수농가와 공기자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햇살의 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덕분에 복숭아 축제는 더 성장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제는 3일간 개최됩니다. 마트의 향연에 동참해 보시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과 이번 축제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익 우리 재경공문 회장님과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올해만 오신 부분이 아니라 매년 오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수 경기지역 본부장님께서도 장원과 이천시 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농협의 조합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천시 의회에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경희 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마식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허원 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이번 축제 준비를 애써주신 장원농협 송영환 조합장님과 경기 동부 원해농협 우재웅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국 각지에서 조합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조합장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햇살의 장원 복숭아는 꾸준한 재배기술 보급 노력 끝에 장원 황도를 만들어낸 우리 농업인과 장원 지역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햇살의 복숭아는 2000년 초 경기농협에서 연합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처음 연합사업을 시작하였을 때는 미미했으나 이제 햇살에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햇살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은 우리 복숭아 재배 농업인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농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농협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께서 축제 현장을 방문해서 맛과 향이 뛰어난 장원 복숭아도 맛보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즐기며 건강과 행복을 함께 가져가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가 더 크게 발전하여 언제나 우리 지역민의 자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사실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게 됨을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6회 햇살의 장원 복숭아 축제 개막식 공식 행사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복숭아 집판 행사, 품평의 홍보 전시관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3일 동안 멋진 추억 꼭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